네, 그다음에 우리 여행기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많이 흔하게 볼수 있는 책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 간다고 요즘에 이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갔다 오게 되면 그 봉사활동 후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반성에 내지는 교훈을 삼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봉사활동 후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 제주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의 봉사활동 그 기록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특정 대학으로만 집중하게 되면 지역성이 배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국제협력단이랑 대학사회봉사협의회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의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봉사단들을 또 파견하거든요.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는 그 수기집도 수집을 좀 해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주면서 이것도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면서 참고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좀 뭐랄까요? 좀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동정과 정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 배열을 좀 해봤습니다. 동정에서 정의 쪽으로. 왜 이런 스펙트럼을 썼냐면 우리 세계 시민교육 내용을 언급할 때 연성적 세계 시민교육과 비판적 세계 시민교육 얘기를 했었었죠. 연성적은 좀 온건적인 그냥 차이가 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게 좋다, 막 하는 게 그냥 뭐 미온적인 그런 입장이라면 그 비판적 세계 시민교육에서는 그 뭐죠? 빈부격차, 불평등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뭐라고 하죠? 핵심 목표다. 그래서 참여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정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동정에서 정의로 한번 감상문의 수기를 일부 선별적으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세상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플 때 수술을 받을 수 없어도 구정물을 못하네요. 마시고 벌레와 생활에도 명품 가방과 빛나는 귀금속이 없어도 항상 웃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나는 사소한 실패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실패하면 패배하는 우울해했다.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흔하게 볼수 있는 사실 요건 제가 이제 하나만 이용했지만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해외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였는데요. 뭐 어찌 보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류의 그런 어떤 느낌의 그 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보면 아이들은 마을을 많이 두드리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좀 약간 오타인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teach I'm happy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행복한 바이러스가 나에게도 전해지면 내게 오히려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요. 이제 세 개를 인용해 봤는데 케냐의 아이들을 옭아매고 있는 빈곤이란 근본적 문제의 사슬을 끊기엔 우리의 힘은 너무도 미약하다. 좀 제가 의도적으로 배열을 했다고 했죠. 앞에 거는 좀 감성적, 뭐 동정적인 입장이라면 점점 갈수록 좀 약간 그죠. 마지막 특히나 근본적 문제 사슬을 끊기에 우리의 힘은 너무도 나약하다. 근데 굉장히 좀 참여적, 실천적 그런 뭐 정의적 입장을 좀 많이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글쎄 뭐 욕심에는 쉽게는 단순히 감성적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현지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좀 이런 어떤 그런 의무감 내지는 책무감도 좀 느껴주는 게 어떨까라는 좀 약간 동정에서 정의 쪽으로 조금씩 한 발자씩 이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에 사고의 발전을 하게 된다면 뭐 가장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그런 해외 경험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이제 우리 코이카랑 대학사회 봉사협의회니까 전국 단위 학생들의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비슷하게 특정 대학교 두 곳의 해외 봉사활동 수기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정 정의의 측면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부채 만들기, 가면 만들기였다. 아이들뿐 아니라 선지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아이들에게 실용적인 선물을 줄수 있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런 것들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받는 사람도 행복했다고, 내가 자의적으로 아까 가난하지만 행복했다라고, 내가 그분들에게 소통이 잘안 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좋아했다라고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좀뭐 모순이란 모순을 좀 이렇게 포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한 고민. 어떤 이들은 의료봉사를 한답시고 수십 명이 우르르 몰라가 항생제나 진통제를 처방하고 일회성이고 비효율적이라 한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 필요한 의료 인력 한 명을 배치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삶과 문화를 몸소 체득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나아감을 배웠다. 조금 좀, 뭐, 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죠?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산 쓰는 것들 차라리 그 친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정히 써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봄직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인용 한번 돌볼까요? 한국에서처럼 언제나 부산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야지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지만 해외지역에 들어가면서 버려야 할 기본적인 생각은 욕심 버리기 내려놓기인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가 투입된 지역의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역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뭔가 현지에 좀 녹아들려는, 그죠? 현지인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입장, 자세가 조금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하여간 여러분들의 평가와 몫이겠지만 해외 봉사활동 내지는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좀 현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너무 성급히 평가하고 일반화하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현지 수요를 한국식 공예자 입장보다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아까 우리 그 꼬맹이가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찍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현지의 수요를 한국 내가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내가 공역자, 주는 자 입장이라고 내가 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할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라는 동기도 좀 유발시킬 겸 우리 제주대학교에서 2019년에 스리랑카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 왔던 그 영상들을 학생들이 편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내용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올 친구들을 위해 조언해주자면? 필수품은 라면입니다. 한국은 무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어딜 가든 그렇겠지만 무기 기피제 꼭 챙기시고 쓸데없이 패딩 같은 거 챙기시면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지금 최대한 가볍게. 여기에서 느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뭐 쉬고 싶거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오히려 더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냥 2주 동안 뭐 자기 몸 포기한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굳이 뭐 없다 쳐도 캐리언 큰 거, 그다음 환전 많이 안 해도 마스터나 비자 카드가 최고입니다. 3분기 5개씩 꼭 챙기시고 그리고 모의기 피제도 꼭 챙기셔서 건강에 좀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버스나 비행기에서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구두배까지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꼭 가봐야 하는 곳은 무엇이 있을지. 꼭 가봐야 하는 곳은 저는 그냥 일상적인 스리랑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되게 관광지 같고 뭔가 논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건 엘라였던 것 같아요. 엘라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봐야 할 곳은 스리랑카의 모든 곳이 다 좋아서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로도 다 좋았고 마지막으로 이번 봉사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출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해외 봉사 가면은 내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받고 온다는 말을 했었어요. 가서 애들이랑 지내보니까 진짜 봉사를 받고 왔어요. 심적으로 뭔가 좀 사랑을 받은 건 우리인 것 같아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봉사 처음이어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동부팀이 이번에 처음 가는 학교여가지고 많이 미숙했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스리랑카 사람들한테 듣기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첫 해외 봉사로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요.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처음이 아니니까 좀 더 우리가 주는 활동으로 할 수 있게 그러면 좋겠네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던 기회. 이번 봉사는 저에게 터닝포인트. 저에게 이번 봉사의 의미는 단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무엇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약간 봄에 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봉사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m proud to be English. My family have served and we've defended this country and we've been to war for this country. I'm really patriotic about Bangladesh. Well, I am 100% Icelandic, yeah, definitely. This is a Kurdish wedding with my mom in the traditional Kurdish clothes. We're just proud black, so that's it. Yeah, I think we are probably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f I'm honest. Think about other countries and other nationalities in the world. What, are there any that you don't feel you get on with well or you won't like particularly? Germany. Yeah, I'm not a fan of the Germans. You might think they're a little bit... Particularly India and Pakistan, probably because of the whole, you know, the conflict. Because I have this side of me that's like, that hates Turkish people. Not people, but the government. But French? Nah. We're just best, you know, it's just fact. I'm more important than you. I don't know you, but in my opinion, I am strong and I am more important than a lot of people. How would you feel about taking a journey based on your DNA? Yeah, I feel very intrigued. What could you possibly tell me that I don't know? So do you know how DNA works? So you get half from mum and half from dad, so 50% from each of them, and they get 50% from their parents, and back, and back, and back. And all those little bits of your ancestor, they filter down to make you, you. I need you to spit in this tube for me. And you spit up to the little black line. That's a lot of spit. Right, the story of you is in that tube. What's it gonna tell me? It's gonna be, oh yeah, you're French, and yeah. Wait, your grandparents are French, and wait. 100% Bengali. Solid Iraqi. I'm Cuban. You're gonna tell me that I'm English, like I've told you. Jay, can you come down and join us? I'm a little bit nervous, I have to say. So you ready to find out your results? Will you read it out to us, please? Wow, look at me. Oh my God. Oh, wow. Shit, I didn't expect that. All of them. Whoa. No. Caucasus, which was Turkish? Yeah. Eastern Europe, Spain, Portugal, Italy, Greece. I'm 32% British. What? Great Britain, 30%. Can we, 5% German. I'm Irish. Yeah. So I'm a Muslim Jew. Great Britain, 11%. Are you sure these results are mine? Eastern Europe? Iceland has definitely moved closer to Europe now. I'm gonna go a bit far right now, but this should be compulsory.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like extremism in the world if people knew their heritage like that. Like, who would be stupid enough to think of such thing as like a pure race? In a way, we're all kind of cousins, in a broad sense. Mm. In a much more direct sense, you have a cousin in this room. Mm-mm. Turn around and guess who it is. Wash? Yeah, what's that? Why don't you come down here and meet your cousin? God, this is the best. Did you know that? I did, no idea. This is like, my heart's pounding right now, I swear to God. We met.
from Jay from everywhere, by the reason is. I'm a real man of the world. Wow, that's beautiful. Thank you. So would you like to travel to all of these places? Yeah. Hell yeah. Hell yeah.네, 이어서 우리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편견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찾아내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또한 뭐 우리 교과서는 사실 뭐 국가 정부에서 검정을 통과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이어서 뭔가 객관성과 편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 내에도 상당히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특히나 이제 세계 지역을 다루는 우리 뭐 세계 지리나 또 세계 지역을 다루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 때문에 외국 자료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요. 사실은 해외 여러 그 지역, 특히나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정보는 우리 선진국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유럽 국가들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식민화시키면서 많은 정보를 누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쓰여진 자료들이 많고요. 또 어찌 보면 그런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사실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그 예전에 식민 대상지에게 또 중요한 원조 국가 지원을 해주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성적인 입장까지 포함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이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풍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죠. 그다음에 또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부자 클럽 국가 중에 해외 원조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개발 원조 위원회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해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 자료를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영어권 외에도 뭐 불란서어 독일어도 있지만 사실 많은 자료들이 이제 영어는 뭐 영국과 미국의 언어라기보다는 우리 뭐라 하죠? 소통 언어, 링과 프랑카라고 하죠. 이제 뭐 표준 언어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자료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게 서구적 안목이 배어드는 경우가 좀 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과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좀 오리엔탈리즘적 사고, 식민적 사고, 내지는 편견이 배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타자와적 편견, 이분적, 또 과도한 일반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비판적 안목을 훈련할 때 일단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이분적 사고, 이원적 사고, 뭐 예를 들면 남과 여의 구별, 왜 남과 여로만 구별을 해야 될까? 뭐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 어디 독일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갔더니 화장실이 남녀, 그 다음에 중성이 있다. 또 아기를 놓고 출생신고를 할 때도 보니까 박스가 세 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남과 여로 성별 구별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죠. 그것도 그 한 시절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이제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신고도 받아주고 있는 것들도 보면 우리의 사고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담론이다. 어떤 특정 시기에만 유용하고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단순화, 이원적 사고, 그 다음에 배태되어 있는 권력, 요 세 가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어찌 보면 기본적인 비판적 안목을 기르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와 비서구가 어찌 보면 가장 큰 권력이 배태된 그런 사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적용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편견은 학생들에게 또 사실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더더욱이나 우리 예비교사가 될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이나 교과서를 좀 비판적 안목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사례적인 거 몇 개만 좀 여러분에게 보여줄 건데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료를 좀 볼 때 혹시나 편견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 눈의 그 필터를 쓰고 한번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계지리 교과서가 어찌 보면 가장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많은 지역 국가들을 다루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어떤 오류 내지는 편견을 찾기가 가장 쉬울 것 같죠. 거기다가 우리 그 복제 오리엔탈리즘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는
특히나 서구의 뭐라고 할까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 오리엔탈리즘에서도 강조가 되었었고요.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목적 하에 우리 스스로가 이상적인 선진국을 설정을 하고 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서구식 사고방식 등등을 많이 수용을 했고요. 반면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한테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원조국으로 등장을 했지만 그 접근 방식은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좀 답습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또 더불어서 우리 이분적 사고 얘기했었죠. 이원적 또는 이분적 사고. 우리가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렇게 양분을 해서 선진국은 모든 것이 다 좋고 후진국, 개발도상국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식의 이원적 사고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선진국에 이런 것들은 좋지만 너무 물질 자본 중심이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런 문제를 또 가지고 있죠.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좀 좀 미흡할지 몰라도 아직도 공동체 전통이 살아 있어서 이웃 간에 서로 큰 일을 겪거나 할 경우에 뭐 스스로 많이 그 부담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그 해결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은 정말 선진국에서도 좀 닮아가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세계지리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아프리카와 유럽은 아직도 그런 극명한 이원적 구도를 갖추고 있다. 아프리카 인종 문제와 분쟁으로 뒤덮인 아프리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아직도 노예 흑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 등장. 물론 뭐 없으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미발전 미흡한 경제 발전과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논의적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유럽은 뭐 우리 가고 싶은 곳, 좀 뭐 발전된 선진국 뭐 등등등의 미화된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우리 세계지리 교과서 한 페이지인데요. 그 사라 이남 아프리카 얘기입니다. 거기도 활동으로 제시한 것이 내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프리카 내전. 물론 이제 내전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아프리카 지역의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활동 사례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여행해 보기는 쉽지 않죠. 또 여행을 한더라도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그 일상적인 삶을 가서 들여다볼 기회는 좀 없죠. 유명한 관광지 몇 군데만 둘러보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데 교과서로 배우는 아프리카 이런 내전 중심의 분쟁 중심의 아프리카를 배우게 되면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분쟁의 국가, 여행하면 위험한 곳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것도 또한 우리가 균형적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 대한 교과서 내용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큰 부류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잠자고 있던 중국 대륙이 깨어났다. 뭐 경제적 성장이 약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좀 약간 폄하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 일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강하면 대국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 동남아시아 지역개발의 활기를 띠는 나라들 아직 덜 개발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있다. 남부아시아 인구와 식량 문제가 심각한 곳들 예배를 마친 이란 여성들이 차도로 차림을 한 것들, 우리 뭐 부르카 뭐 이런 것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왠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우리의 일반적 이미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글라데시 인구 문제도 또한 그래서 문제 포커스를 맞춘 그런 주제들이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좀 많은 교양을 쌓고 많은 여행 경험 뭐 등등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겠다라고 하는 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 해외여행의 경험도 많지 않고 아직 여러 가지 교양이나 그 지혜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외 지역을 다루게 되다 보면 상당히 편견적 입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지 상태인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극화된 표현을 쓰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쉽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고착화가 되게 되면 사실은 그걸 바로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는 여러 가지 시간 제약, 재정적, 금전적 제약 때문에 가서 뭐 몇 군데만 보고 오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들을 확인하고 오는 여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착화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뭐 교과서도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비판적 안목을 가진
예비교사 내지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판적 검토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배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편견에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뭐 토론 수업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고 뭐 학생들에게도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학습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그 뭐 사례라고나 할까요? 꼭지로 우리 차별적 공간 읽기라는 주제로 이제 뭐 간단한 또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은 이미 이제 인구 규모 면에서나 또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이주해 와서 정착을 하면서 세계 도시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은 뭐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이제 글로벌 시티라고도 칭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이제 초국적 기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인력들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이제 해외 외국인 집중 지역 구역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뭐 해화동의 필리핀 거리, 창신동의 네팔인, 광희동 몽골타운 뭐 굉장히 많죠. 이제 예전에 우리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선진국 도시에서나 찾을 수 있었던 이런 외국인 집중 지역이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뭐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같은 큰 도시에서도 아마 조만간 이런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제 제가 예시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서초구에 프랑스 설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우리 대림동의 차이나타운. 대림동에 지금 중국인들, 그 다음에 우리 조선족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TV에도 그 맛집들, 뭐 양고기 뭐 등등의 이제 맛집으로도 소개가 되는 지역이고요. 반면에 프랑스 또 설의 마을은 예전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뭐 외국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되려 이제 그 외국인 선진국, 특히나 프랑스계 외국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어서 그 유명세 때문에 연예인들과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유럽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학습하는 이런 접근 방법 안목 입장에서 볼 때 강조하는 게 이제 뭐일까요? 뭐 대충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차이나타운 중국인들 조선족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 에 대해서는 실제가 어떤 있다면 그 실제보다 훨씬 좀 폄하하는 무질서, 무책임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지역 이미지로 부과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설의 마을은 초창기 이제 프랑스인들이 좀 거주하던 지역이어서 작은 프랑스라고 부르며 대중적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모두 뭐 비싼 음식 얘도 거부감 없이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국적 장소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특히나 유럽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지역이어서 실제 어떤 지역 특성이 있다선 치더라도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부여하는 우리의 편견적 사고가 이 두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편견과 고정관념에 스스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의 장소라는 거죠. 이 장소는 실제 우리가 가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편견들이 누적되어서 이제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타운은 한국인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는 뭐 사고의 온상지 뭐 그러면서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던 뭐 범죄의 도시인가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선진국 프랑스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설의 마을은 뭐 가보고 싶은 장소, 상징적 도시 공간으로 이렇게 좀 실제보다는 좀 고평가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지적하자는 거죠. 지적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자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인 단일민족 신화 아까 우리 언뜻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한국인은 정말 단일민족인가? 이것도 어찌 보면 신화하고 우리가 만들어진 상상의 인지, 인식이라는 거죠.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라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가졌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 민족들이 혼종이라는 거죠. 혼혈이라고 하는데 뭐 환웅된 시베리아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방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혼혈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도 봤더니 뭐 남방계와 북방계가 섞인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유전적으로도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추적을 가능하지만 신화로 들여다봐도 우리 당군 신화는 북방계 신화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쪽 남방계의 난생 신화 아래에서 부화했다 뭐 이런 식의 신화가 겹쳐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신화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유전적인 면에서도 한반도는 한민족, 단일 민족인 한민족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이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민족 집단들이 같이 얼그러져 같이 섞여 살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좀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사한 연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단일 민족의 신화를 좀 깨뜨리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적으로 융합된 유전자다. 특히 남방계 아시안의 특성이 좀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주 시 외동읍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 무인 석상의 모습은 이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석상의 모습은 이건 한국인 우리가 지금 정형화 시켜놓은 한국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랍인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다민족 사회였다라는 상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단일민족 신화의 구속을 받고 있는가? 아마도 뭐 우리 그때 자체 오리엔탈리즘에서 논의가 됐었던 것들 또 아니면 해방기를 거치면서 민족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 정립을 위한 그런 노력의 통치 전략의 산물로 단일민족 국기 국가 뭐 애국 거기다가 더해서 유교 전통이라는 것도 또 큰 역할을 하죠. 유교 전통은 충과 효를 강조하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라라고 하는 그런 또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한국인은 뭐 똘똘 뭉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찌 보면 신화 내지는 상상된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DNA Journey라고 하는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유사한 외국에서의 실험도 있습니다. 자기는 뭐 독일인이다, 뭐 아니면 아이리시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전자 추적을 해봤더니 상당히 여러 민족 집단이 섞여 있는 거라를 느끼면서 자기가 정말 좀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믿는 바보 같은 반성을 하는 그런 영상이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고 나면 조금 더 한번 생각할 꼬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보도록 제가 실어놨습니다. 네, 이번 내용을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여행기,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갔다 온 후기,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편견들, 를 좀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비판적 시각으로 대안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길렀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었고요. 특히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요즘에 우리와 뭐 우리 중점 개발 협력 대상국이자 노동자 결혼 이주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어서 우리 1단계로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편견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서도 단순히 이국적인 것을 보고 좋았어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열린 사고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서 무엇을 기르는 것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행의 교육적 효과가 제법 크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것을 봤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좀 기르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좀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광범위한 지리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 선진국 지향적이었던 우리의 사고를 좀 확장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자아 성찰의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은 상당히 다목적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국적인 것을 보고 왔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 과제로 몇 개를 좀 제시를 해봤는데 가고 싶은 나라를 떠오르면서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그 다음에 우리 DNA 전이를 봤던 그 상상을 하면서 한국인의 정의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자신은 몇 퍼센트 한국인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우리 서울과 같은 예시를 좀 적용해서 혹시 주변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가서 좀 뭐라고 할까요? 같이 호흡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차 내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